아, 제가 사실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양쪽 부모님들이 편찮으셔가지고 제가 너무 바쁜데 병원을 너무 자주 간 거예요. 근데 그래서 저 되게 짜증을 냈거든요. 말씀 들어보니까 그냥 그래도 그렇게 건강하게 계시는 것만으로는 너무 행복한 일인데 내가 너무 짜증을 내고 있었구나. 근데 어디다 그런 짜증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. 해야 되는 거니까 하는 건데 근데 참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너무 진짜 왜 역할도 못 내밀 정도로 좀 아무것도 아닌 건데도 제가 그렇게 짜증을 냈다는 게 너무 죄송하고 근데 선생님 말씀대로 계시는 것만으로도 진짜 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런 생각을 늘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너무 죄송해요.